여기 오늘은 조금 덜 크긴 했는데 그래도 빛깔이나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네네네. 이게 A급이에요. 그래서 와, 오징어 통찜입니다. 오징어 통찜. 잘 씻은 다음에 이거 그냥 통으로 찐 거죠? 내장 다 들어있고. 내장 다 들어있고. 오래 심심한 오징어. 오, 이렇게. 버터구이로 해서 주면 너무. 안녕하십니까. 제철 김피디입니다. 오늘은요, 신진항에 왔어요. 신진항. 저 오징어가 지금 여기 서해안에서 엄청 많이 잡혀서 이 신진항으로 대부분 다 모인다고 하거든요. 자, 제가 가서 시세하고 뭐 오징어가 얼마나 좋은지, 신진항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요, 신진항인데요. 여기는 이제 소비자들하고 직접 살 수 있는, 자, 여기는 이제 수산물 직판장이고, 여기가 바로, 자, 오징어가 들어와서 경매를 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대요. 저기 하얗게 보이는 박스들이 다 오징어라고 하는데 지금 경매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게요. 야, 이게 박스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게 다 오징어예요? 오징어예요. 오늘 와, 이거는 몇 미짜리예요? 이게 25미짜리인데 25미? 20미짜리 저쪽에 있는 게. 아니, 일단 요거 소개, 오징어 소개하기 전에 본인 소개 잠깐만,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기서 아빠가 경매하고 계시는데 저랑 같이 이제 대리중매인으로. 중매인?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징어 경매를 통해서 이제 사러 오신 거죠? 네, 저는 이제 태안시장에도 가게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사서 손님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이게 오늘은 조금 덜 크긴 했는데 그래도 빛깔이나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네네네. 이게 A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A급 정도? 네네. 근데 크기는 조금 덜 커서 그렇긴 해도 드시는 데는. 크기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끝부분이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 이 정도가 덜. 네네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쟀을 때 한 20cm는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그래도 핸드폰으로 쟀을 때? 네, 핸드폰 했을 때 한 이 정도. 핸드폰보다는 큰 사이즈. 네. 근데 이게 이제 작은 편이라는 거죠? 네, 이게 작은 편이에요. 오. 그래도 상태는 A급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그 시세는 지금 알 수가 있나요? 시세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계속 7, 8만 원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이 사이즈가요? 이 사이즈는 한 8, 9만 원대까지 나올 것 같아요. 8, 9만 원이요? 네네. 지금은 이렇게 물량이 또 많이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아서. 그럼 아직 이제 경매가 안 된 거죠? 네네, 아직은 경매 시작 안 했어요. 그럼 경매가 돼야 이제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와. 경매가 끝나야지 이제 다 금액대 맞춰서 이렇게 이때 시세가 나와요. 아, 그러면 이 오징어들은 언제 잡혀가지고 여기 신진항에 들어온 거예요? 어제 이제 저녁부터 배가 나가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침에 배가 이렇게 하루 정도 잡고 들어오죠, 바로. 오, 이거 딱 한번 둘러보셨어요? 네네. 일찍 와서 아빠랑 같이 이제 둘러보고, 아직은 제가 좀 어리니까 아빠가 많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오늘의 최상품이라는 거죠? 네네. 왜냐면 빛깔도. 빛깔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빛깔이랑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 나는 거랑 이 크기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 덜 크긴 했어도 완전 초콜릿 색깔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박스에 닿으면 하얘지긴 해도 다른 상품보다 이렇게 덜 하얗게 하는 거 보면은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아니, 제가 작년에 네. 이렇게 초콜릿빛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이제 배에서 제가 급냉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급냉을 하는 제품은 반짝반짝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급냉보다는 이렇게 온도가 훨씬 더 싱싱하고 좋은. 아, 여기는 그냥 생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급냉한 거는 티가 나요. 반짝반짝하지 않고 위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것보단 이게 훨씬 더 맛있고 좋은 제품이에요. 아니,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는 택배로도 나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택배로,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가 다른 박스에 담아서 얼음 넣고 신선하게 바로바로 갈 수 있게 포장을 해서 나가요. 이렇게 비닐 싸가지고 얼음 넣고 절대 상하지 않게. 아니 근데 이거 받아봤을 때 이걸로 보냈는데 이게 약간 이제 하얀 게 한두 마리 있다라고 막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갔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이게 온도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좀 허해질 수 있어요. 근데 드시는 거에는 아무 문제 없고 이미 최상값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받으셔서 드셔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아, 온도에 이제 얘네들이 또 변해요? 네. 아니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댔을 때도 근데 이게 저희 제품이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막 손가락을 대거나 이렇게 공기 접촉이 이렇게 많아지면 하얗게 변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쨌든 얼음 태우고 정말 신선하게 보내드려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꺼내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얀색으로 변하긴 하는데 최상급 제품으로 경매에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은 없어요. 오, 그러면 다른 좀 이제 한 중 정도 아니면은 여기에서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한 단계 미치다라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 얘는 크네요. 네. 이거는 큰데 대신 아까랑 좀 다르게 아까는 초콜릿빛이 완전히 이렇게 막 위에서부터 네네네. 그랬지만 얘는 살짝 변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단가가 좀 비쌀 거예요. 커가지. 얘도 좋아 보이는데요? 네, 얘도 A급이에요. 근데 빛깔만 봤을 때는 저게 더 좋아 보이고 크기를 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길이가 완전히 이 박스에 딱 닿네요. 네, 아마 여기서 얘가 제일 큰 걸 거예요. 얘네들은 대략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얘들도 아마 8, 9만 원대까지 나올 거예요. 크기 때문에 싸진 않고 지금은 물량도 많이 없어서 비싸죠. 이게 등등 경매 끝나고 정확한 시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뭐 구경도 하고 끝나면 이제 바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모여 있는데 이제 경매가 시작하려고 하나 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3kg 76,038원 25미 40개 손가락으로 해서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세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가서 이제 끝나는 대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야지. 아, 이거 얘기해. 시세가. 이거 시세 이거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오. 어차피 경매수로 다 붙고 그러는 건데 오늘 시세입니다. 오늘 시세요. 그렇죠. 네, 오늘 20미가 날짜. 20미가 얼마나 76,000원 가는 거예요? 76,000원 시작해서 78,000원도 가고 최고가가 얼마예요? 78,000원 78,500원 네. 78,500원이 네. 이게 최고가 나왔는데 네.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미리 검수 다 보고서 찍는 거니까 꼭 20미라고 해서 20미가 좀 큰 게 있다고 그런 게 뭐 어떤 거 뭐 여기서 구매하신 게 있으세요? 저희는 요거밖에 안 했어요. 저기에 39번이라고 써있는 네. 게 저희가 구매한 거예요. 한번 가서 볼게요. 우리 20미 볼 수도 있어요? 5개짜리 사이즈가 좋다. 아니 크기도 좋고 얼마씩 드려야 돼요? 이게 20미예요? 25미 25미? 20미는? 20미 없어요? 야 좋네요 이거요. 25마리의 크기는 여기 좀 못 미치는 네. 시세가 어땠어요? 어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오늘. 아 왜요? 물량도 별로 없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비싸게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구매했는데 크기는 좀 작긴 해도 네네. 오늘 시세가 너무 비싸서 이제 이것을 좀 비싸게 나오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 경매가하고 또 이제 소비자가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죠. 왜냐면 이게 일단 여기서만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유통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라든지 뭐가 이렇게 붙으니까 가격은 소비자가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매사님은 이거
어떻게 주문을 받고 어떻게 이제 사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이제 납품 주문이 들어왔을 때 택배랑 납품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가고, 이게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개 가지고는 경매를 하지 못하고 택배 수가 저렇게 많아야지 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먼저 받고 그 수량에 맞춰서 경매를 해서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소비자들이 사전 주문을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월요일 날 뭐 한 20사람이 예약을 했다. 네네. 사전에. 네네. 그럼 그것도 사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날 이게 매일매일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나와봐서 수량이 맞으면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오징어가 거의 안 나왔다거나 가격이 너무 안 맞는다거나 하면 다시 이제 조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예약 장담은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신선하고 매일매일 그날그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그거 감수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자, 오늘 이렇게 구매한 게,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소비자가 이제 구매하신 거죠. 오징어를, 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저희 경매사님 네. 통해서 제가 미리 주문을 받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는요, 그 댓글에 문의 이렇게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거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매사님 오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